연애로 나한테 귀인이 들어온다 그래. 연애로 이분들의 성공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 아, 연애 확률이? 오케이. 연애 성공률 100%. 2021년도에 귀인이 들어올까라는 주제인데 귀인이 들어오는 띠 탑3가 있을까요? 원숭이 띠. 오, 그죠. 아까 전에 한번 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오케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원숭이 띠가 귀인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귀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잘 풀릴지.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이제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전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이렇게 좀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원숭이 띠한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한테 올해 12 중에서 원숭이 띠가 그래도 귀인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면을 챙겨준다는 귀인이에요. 돈이 금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를 챙겨준다는 귀인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방금 약간 닥스러웠던 게 저는 솔직히 귀인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인간적으로 좀 대접을 해주는 그렇죠. 귀인일 수도 있겠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그렇죠. 분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호랑이 띠예요. 호랑이 띠도 귀인이 따르게 따는데 네. 이번은 돈이 돈을 가지고 온다. 금전적인 게 오케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돈으로 장난할 사람도 있잖아. 그쵸. 근데 사람 돈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사람이잖아요. 나를 가슴이 아프고 멍덩이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준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네. 보여주세요. 돼지띠. 네. 원래 돼지띠가 사조상에 귀인들이 많아요. 나한테 귀인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올까? 연애로 나한테 귀인이 들어온다 그래. 연애로. 인연. 그렇지. 있는 거네요. 네. 아, 어쨌든 간에 금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다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연애로.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분들의 성공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돼. 아, 연애 확률이? 오케이. 연애 성공률 100%. 오케이. 돼지띠 분들 외로운 이제 돼지띠 분들 연애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일까 악인일까라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오히려 내 운대를 깎아본 사람일까 구별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 귀인이라 한다면 내가 베풀면 그분이 나한테 귀인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귀인은요 항상 따라붙어요. 굳이 귀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결국은 사실 이게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귀인은 찾으려 하지 말고 언젠가 베풀다 보면 귀인은 언젠가 붙겠죠? 당연하죠. 나를 도와주신 분이 귀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악의가 있고 또 뭐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은 떠나잖아요. 나한테 좋은 분이 떠나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나를 도와주신 분, 그 귀인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예?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